안녕하세요. 12월 28일 월요일 어제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 여러분이 지연이에게 부탁한 검색어 브리핑 시작합니다. 나나 애프터스쿨의 나나씨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100인 1위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영화 사이트 TC 캔들러가 뽑은 이 순위에는 나나 외에도 올해 데뷔한 트와이스 멤버 쯔위가 13위에 올랐고 유라, 태연, 고아라, 해리, 수지 등 한국 스타 12명이 순위 안에 들었네요. 가요대전 티아라 복면가왕 조혜련 4차로 확장개통 경북 김천 지레면과 양천동을 잇는 국도 3호선 17.1km 구간이 4차로로 확장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7년 5월부터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벌여 착공 8년 만에 완공했으며 총 1914억 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통으로 김천 지역의 지역 특산물 수송이 원활해지고 경부고속도로 경북혁신도시 KTX 김천 구미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거라고 하네요. 이 구간은 29일 오후 3시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아이유 정명훈 갤럭시 노트 4 한일 위안부 담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오늘 오후 2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담판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어제 오후 3시에는 한일 국장급 협의가 진행됐었는데요. 한일 양측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 인정 여부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그리고 상처 치유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오늘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지난 1991년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에 대한 전향적인 방안이 24년 만에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나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이 놓친 검색어들을 모아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정지연이었습니다.